얘들아, 너네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려고 하지? 다 알아요. 기말 끝난 고3들, 미뤄왔던 영어, 이제 좀 해볼까 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거야. 내말잘 들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내 말을 들어도 되는 이유는 쌤은 대치동 영어 강사고, 지금 니네가 보는 이 후기들, 이거 추린 거야. 온라인 수업으로 한달 만에 이러한 성과, 이러한 성과, 성과, 성과. 짠! 쌤이 올해 4월부터 일부러 3등급 이하 노베이스 학생들만 받아서 수업을 했거든? 한달 또는 두달 만에 이뤄낸 성과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리고 각 등급별 공부법. 내가 5, 6등급, 3, 4등급, 1, 2등급 나눠가지고 이 영상에 정말 자세하게 담았어. 혼자 공부할 학생들, 이 영상 꼭 제대로 보고. 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 할 말은 뭐냐? 여러분, 내가 공부법 영상을 찍었을 때는 킬러 문제가 발표되기 전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법이 바뀌는 건 아니야. 본질은 같으니까. 근데 킬러 문항이 발표됐잖아. 지금부터 수능 전까지 너네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얘들아, 킬러 문항 분석한 거 들어는 봤지. 뭐 친구들 통해서든 학교 쌤이든 뭐 학원 쌤이든 인터넷이든 봤을 거야. 영어는 앞으로 지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복잡하고 생소한 막 철학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고, 문장 구조도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안낼 거예요. 즉, 단어만 제대로 외우면 너무 긴 문장을 제외한 문장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빈칸 문제여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수월해질 거야. 쌤, 그러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명확한 단서도 계속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육부는 아주 강력하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지문을 읽는 게 수월해지는데 정답률이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선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할 때 계속 써왔던 방법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니네가 분명히 지문 내용은 이해가 잘 됐는데 선지가 되게 헷갈렸거나 아니면 아, 100%야 이러고 선지를 자신 있게 찍었어도 이거 틀렸네? 왜 틀렸지? 이랬던 적이 꽤 많을 거야. 평가원은 항상 이래왔어. 만약에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선지는 쉽게 주고 변별력을 높일 때 지문 내용이 좀 쉬우면 선지를 어렵게 내왔다고. 그래서 선지가 paraphrasing 될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즉, 말을 바꾸는 건데, 내용은 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야. 아니면 선지를 꼬아서 내거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또는 헷갈리는 선지의 개수가 원래는 한두개 정도였다면 세 개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번 킬러 문항 발표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문제는 내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즉,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명확한 이 논리적인 단서가 있는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해. 여기서 바로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정관사. 이러한 명확한 단서에 주목을 해야 돼. 이게 바로 평가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출제 방식이야. 그래, 이거 봐봐라. 이게 2024학년도. 올해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야. 논리적 구성을 위해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언어 장치들의 쓰임에 대해 학습하고 연습해라. 대놓고 나오지.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나오잖아. 그리고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이런 것들을 뭘로 파악할 수 있는 줄 아니? 연결사로 파악할 수 있어. 이 글이 대조인지 인과인지 예시인지 비교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사로 파악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대놓고 활용하라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너네 지시어, 대명사, 정관사. 이거 정말 제대로 활용해서 문제 풀줄 알아?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너네 연결사. 이거 역할 제대로 알고 있니? 너네가 버시나 하우에버를 보면 본능적으로 세모를 막 치잖아.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냐고. 얘들아,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버스는 역전만 있는 게 아니야. 대조도 있어. 그러니까 버시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반대 속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버 뒤에 또 다른 소재가 등장을 하면서 글이 대조, 대립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이거 제대로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맨날 버시나 however 뒤에는 무조건 막 주제고 중요한 거고 앞에 읽을 필요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 자, 지문의 내용이 수월해지면 그만큼 이런 연결사,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명확한 단서를 활용해서 근데 너네가 잘 알지 못하는 특히 연결사의 쓰임을 활용해서 분명히 헷갈리게 할 거라고. 지금 막 좋아할 때가 아니야. 막 개꿀, 막 절평인데 막 영어 쉬워진데 막 영어 더 안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니네가 그동안 무심코 넘겨왔던 instead 이런 단어라든지 likewise 뭐 이런 거 있지? 연결사 꽤 많단 말이야. 역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 아니 잘 읽히면 뭐하니? 지문 소재 좀 쉬우면 뭐해? 어차피 주제 못 찾을 텐데. 빈칸 여전히 틀릴 거고 순서 삽입 뭐 어차피 틀릴 텐데. 내가 정말 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정리된 내용의 시중 문제집은 없어. 이런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강의로 배워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쌤이 수업에서 알려줄 거야.
아까 말했지. 쌤이 4월부터 3등급 이하 일부러 받은 거야. 얘들아, 3등급, 뭐 4등급, 5등급, 6등급 다 받았어. 이 노베이스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 이 후기들을 볼래? 아까 추렸다 그랬지. 더 가져왔어. 막연히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려주셔서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이게 정말 너네한테 필요한 거 아니니? 두달 만에 5등급에서 4등급. 속도가 빨라졌다. 영어 속도전이잖아. 두달 듣고 한 등급 올랐다. 기본 개념도 같이. 아,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내가 자른 거야.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힌트들을 속속 알려주셔서 놀랍다. 예전에는 찍어서 맞췄다면 지금은 진짜 알고 풀어서 맞춘 것이 많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고 어떻게든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끼워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아까 말한 벗이 바로 그런 예시야. 그런 정해진 틀이 꽤나 많고,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어보는 설명이 많을 거야. 학생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대. 좀 놀랍다 그러더라고. 게다가 성적 향상은 또 어떻고. 수능 때 3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6모, 2등급. 이건 아까도 보여준 거. 이러한 등급, 3에서 높은 2등급, 4등급에서 3등급 후반, 6에서 4. 뭐, 한달 만에. 한달 만에 5에서 3, 5에서 3, 한달 만에 5에서 3. 가능하다니까? 정말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잘못 따라와도 내가 어떻게든 좀 끌어줄 거야. 너네 실력에 맞춰서 숙제도 다 조절해줄 거야. 듣기 틀리는 애면은 막 듣기 숙제 왕창 내줄 거고. 이제 시간 없잖아. 그 정도 해야 돼? 단어는 당연히 매일 외우게 할 거야. 문장 해석이 좀 약하다. 따로 숙제 내줄 거고. 이게 관리야, 얘들아. 관리가 별게 아니고, 개개인의 실력에 맞게 너네 한명한 명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관리가 다른 게 아니야. 이게 관리라고. 그리고 1대1 질의응답? 당연히 하고요. 고3 수업은 간단해. 기초반, 심화반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스텔라의 S 따가지고 그냥 S3, S4 이렇게 한 거거든?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야. 클러스라는 사이트에서 할 거야.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얘들아, 정해줄게. 6모 기준. 3등급 이하면 그냥 S3 기초반 들어. 그리고 2등급 이상이면 S4 심화반 들으면 돼. S3 기초반에서 뭘 알려줄 거냐면은 정말 쉬운 문제도 빠르게 뭐 10초, 20초 안에 끝내는 방법부터 빈칸 순서 삽입까지 다 가르칠 거야. 그리고 심화반에서는 빈칸 순서 삽입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야. 21번 의미 추론, 30번, 42번 문맥상 어휘. 이것도 니네 말이 틀리잖아. 이 문제들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문제들만 계속 풀 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3등급 중에 한 3등급 중후반이야. 근데 내가 21번 의미추론, 30번, 42번 어휘, 빈칸 순서 삽입 이 5개 유형 안에서만 틀린다. 그러면 S4 들어도 돼. 근데 3등급인데 어쩔 때는 막 주제도 틀리고, 어쩔 때는 막 35번도 틀리고, 어쩔 땐 요약도 틀린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다양하게 틀린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S3 들으면 돼. 얘들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을수록 정석대로 가야 되고 더더욱 기출에 의존해야 돼. 영어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 6모 30번 문제지? 생긴 거 봐봐라. 얘들아, 니네가 이 문제 보고 당황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히려 좋아. 야, 30번에 1, 2, 3, 4, 5번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찾는 거보다 이게 더 풀기 쉬워. 그리고 이건 정확히 5년 전, 이거 학년도 아니고 연도로 따진 거야. 정확히 5년 전, 2018년 9모에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유형을 내거나 기존의 평가원이 유지했던 글의 논리를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대로 갈 거라고. 대신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좀더 다양한 연결사의 쓰임, 너네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겠지. 그거를 과거 기출 문제로 배워야 된다고. 5년 전에 내고 마지막으로 안 나왔던 게 다시 등장했잖아.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번 킬러 문항에서 논리적인 단서가 부족한 문제는 안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논리적이고 명확한 단서, 평가원 출제 법칙의 본질로 가야 된다고. 계속 말하지만 지문이 수월하게 읽힌다고 문제 맞는 게 아니야. 출제 법칙을 모르면 결국 틀려. 이걸 정말 제대로 알려줄 거고. 쌤 온라인 수업 만족도? 아, 100%라고 하면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100% 가까워. 내가 수업 끝나면 항상 익명으로 설문조사 받거든. 그리고 다 보여줬잖아. 후기로 증명이 되잖아. 너희도? 그 성적이 오르는 느낌, 그 기쁨 느끼게 해줄게. 내신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너는 최저 맞춰야 되지. 간절한 학생들 정말 많을 거야. 정시여도 영어 비중 높은 학교들 가고 싶은 학생들은 영어 1등급 정말 간절할 거고,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그냥 인강이 아니야. 실시간 수업이야.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명한명더 챙겨줄 수 있어. 왜? 클러스 사이트 그 플랫폼 그 안에 기록이 다 남아. 누적으로 너네가 어떻게 숙제를 하고 뭐가 약한지 다볼수 있어. 게다가 조교쌤들도 붙을 거야. 정말 체계적으로 1대1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쌤이 지금 대치동에 있으니까 대치동의 현장에서 관리해주는 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거기에 클러스의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진짜 장담할게. 이런 관리는 처음 받아볼 거야.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쌤이 성적 무조건 올려줄게. 의지만 가지고 와. 야, 의지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 알지? 고3인데.
N수생인데, 그지? 그동안 뭘 해도 뭐 어딜 다녀도 무슨 인강을 들어도 영어가 안 올랐던 고3 N수생 그냥 와. 특히 N수생. 내 채널을 만약에 오래 봤던 학생들이면 알 텐데, 쌤도 사수했어. 수능 중독이었다고. 고3들, 절대 재수 생각하지 말겠어? 한 큐에 끝낼 생각하고, N수생들, 니네 올해 안에 무조건 끝내. 그리고 내년에 대학생활 제대로 즐겨. 알겠지? 성적이 오르면 자신감이 생긴다, 얘들아. 그걸로 수능까지 버티는 거야. 이제 7월이야. 영어는 지금부터 하면 올릴 수 있어. 솔직히 니네 그런 생각 때문에 영어 미뤄왔던 거 맞잖아. 아, 뭐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우선 급한 뭐 국어 수학부터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지금이라도 해야 돼. 지금 하면 무조건 원하는 등급 맞을 수 있어. 이 덥고 지치는 여름 날리면 안 돼. 이 여름, 이때 너네가 가장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 이때 가장 공부를 안 해. 내가 사수해서 안다고. 이 여름을 이겨내냐 아니냐로 너네 대학이 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라도 영어 공부하자. 알겠지? 수업 신청 방법은 클러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냥 네이버에서 클러스 한글로 치면 돼. 얘들아, 결제가 7월 7일부터 가능해. 우리 수업이 7월 9일 개강이야.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 여기에 타임라인 걸어놨어. S3, S4 그거 설명만 보면 돼. 진짜 상세하게 안내해놨어. 꼭 봐. 보고 결정해. 그리고 봤는데도 갈팡질팡한다.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카톡 아이디로 연락해. 이거 챗봇 아니고 조교쌤 아니고 쌤이 직접 상담받아. 그래서 너네 3모, 6모 등급 N수생이면 올해 6모 등급이랑 작년 수능 등급 있지. 그리고 너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약한 부분,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등등 자유롭게 상담 요청해. 그러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추천해줄게. 얘들아, 나한테 카톡하기 전에 이 영상 무조건 봐야 된다, 알겠지? 야, 고3 N수인데 이 정도도 귀찮아하면 큰일 난다. 꼭 보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이거 스텔라 누 여기로 연락해. 알겠지? 수업에서 만나자.